불수고.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의 총무 배교환입니다. 예, 오늘 9월 28일 영남 임상 초음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서울에 한국 초음파 학회가 있었습니다. 8차 학회인데, 코로나 이후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이제 처음 학회였고요. 가서 저도 뭐 진행 보조도 하고 강의도 하나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500명 넘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초음파 학회에 많이 목말라 있었던 그런 열기가 느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김일봉 원장님하고 황세진 쌤, 이수현 쌤, 또 이호명 쌤, 신희철 쌤 전부 다 참가하셔가지고 발표도 하고 행정도 하고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에서 그 초음파 학회에 많이 또 참가를 해서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 이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췌장 초음파 심화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재준 내과 이재준 원장님과 이행김 연합 내과의 김대현 원장님께서 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원장님께서 췌장의 가성 낭종과 점액성 낭성 종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불 끄겠습니다. 불 안 끄셔도 네, 그래도 불 안 끄셔도 돼요. 녹화하시려면 자료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걸?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내과 이재준입니다. 이제 됩니다. 여기에 아니 저쪽에 화면이 안 저희 공중이요. 공유를 시작했는데 화면이 안 되죠. 이제 참석자를 볼 수 있습니다. 뜨는 동안 어떠세요? 공유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안 떴지? 심하고 새롭네요. 몇 명이요 지금? 그 다음에 이 팀도 또 많이 전부 다 10에 있네. 20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냥 나갔다가 다시.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저는 있으니까. 네. 나갔다 목소리 나왔는데 멘트를 좀 하죠. 안녕하세요. 연결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밑에 이건 뭐냐? 아니 전혀 상관없어. 저쪽에. 맞대. 오케이. 와. 다른 거다. 오늘 오늘. 이제 완전 온라인 강의의 메카가 되겠다. 아,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아, 네. 이제. 네, 이제 잘 됐네. 공연 중이라.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잘 보인다고요? 다른 회원분들 안 물어보죠? 아니, 아, 되는데. 원장님한테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장 가슴 낭종과 증명수 낭종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장 가슴 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에피세리얼 라이닝이 없어 가슴 낭종이 말이 붙었고, 그래서 이 체관이 손상, 어떤 데서 췌장염이나 췌장의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서 체관이 손상되거나 마이크를 마이크 췌장이 가슴 낭종 슈도 시스트는 이제 잘 들리네. 예, 에피셀 라이닝이 셀이 없기 때문에 슈도 시스트라 말이 붙었습니다. 일반 시스트와 다른 점은 그렇게 다르고, 슈도 시스트는 일반적으로 팬크레아타이티스나 팬크레아스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서 체관이 손상되거나 폐쇄되어서 거기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체액이 모여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슈도 시스트 말을 안 붙이고 페리파크레틱 플루이드 컬렉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은 주로 이제 파이브로스 티슈나 그라니스 티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한 65% 정도는 메인 피크레틱 덕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물론 팬크레타스 제일 많고요. 급성 때도 있지만 만성 때도 많이 보입니다. 트라우마 때도 있고 드물게는 종양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로서는 췌장염 위험이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알코올 인테이크가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되고 있고, 복통은 주로 이제 뭐 아브도멀 페인이 복통이고, 풀리스, 피버, 노시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보통 초음파나 CT, MR, EUS 등이 있는데 합병적으로서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출혈을 할 수도 있고 파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팬크레아스 있는 주위에 이렇게 주위를 플루이드 컬렉션 되는 것 같은 아큐트 페리크레아스 플루이드 컬렉션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슈도 시스트를 포메이션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인터스티얼 이디마트 팬크레아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네플 판크레아스가 있는데, 4주를 기준으로 4주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디바트 파크레드는 아큐트 페리파크레드 플루이드 프레셔를 이야기합니다. APFC라고 이야기하고 4주 지나서 캡슐이 포맷이 되면 슈도시트가 됩니다. 예, 네크로타진 파크레드에서는 아큐트 네크로타진 프레셔를 이야기하고 여기 4주가 돼서 캡슐이 포맷이 되면 월로프 네크로타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큐트 페리파크레드 콜레션은 팬크레스 주위에 호모지의 블루드 콜레션이 되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월이 형성이 안 된 상태이고 이게 4주 지나면은 이렇게 월이 엔트리 여월이 형성되고 이렇게 웰디방에서 그런 블루드 콜레션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큐트 네크로틱 콜레션은 인트라도 익스트라도 파크레드 네크로틱 치수가 이렇게 특별한 월이 없이 이렇게 콜레션 된 걸 이야기하겠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4주 이상이 되면은 월로프 네크로시스 네크로틱 티슈가 이렇게 웰디파인 워리에서 콜렉션 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슈도시트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도시트 초음파 CT, MR을 보면은 초음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에코가 떨어져 보이거나 아예 안 에코가 보이거나 하고 그 디펜드 포션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로우 에코이고 뭐 데브리게팅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CTS는 슈도시드는 아주 웰스컴 경기가 분명하고 주로 라운드하거나 오발하고 그런 페리파크 플루트 컬렉션을 보이고 있고 아트리뷰션이 되게 낮게 보이겠습니다. MR에서는 뭐 T1에서 하이포인테스, T2 하이포인테스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한나인 교수님 강의로서 봤는데 아큐트 페리파크레드 플루트 콜렉션이 이렇게 처음에 보이겠고 여기 4주 이상 지나면 월로프 돼서 시스트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만 봐서는 이게 시스트인지 이게 시스트인지 분간이 참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변한다고 합니다. 네크로타진 판크레드에서는 이 팬크레스 전체가 이 네크로시트가 그리고 보이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R 소견이고요. 이렇게 아큐트 네크로틱 콜렉션 저는 아직 환자를 한 번도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선생님들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경험과에서는 이런 환자를 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큐트 페리파크레드 블루트 콜렉션하고 슈도시트는 이 타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슈도시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는 우리가 보통 뭐 옵저베이션 하면 조그만 것도 다 없어지지 하지만 그까지 크거나 이제 뭐 심하면 드레인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대진 선생님이 증례인데 62세 여자고 FX 페인으로 오셨고 보시면은 WG 좀 낮으시면 여기 보면 아밀라제가 280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팬크레스 전반적으로 좀 커져 보이긴 하는데 어디가 팬크레스인지 경계가 분명치 않아요 이렇게 예, 보시면 뒤에 여기 이제 슈드시스트가 포맷이 된 거 보이고 여기 밑에 대부리 같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코가 좀 대부리 보이는 것 같고 예. CT를 찍으셨고 CT에서도 이제 헤드하고 예, 바디 쪽 테일 쪽에 슈드시스트가 있다고 옆에 내가 있습니다. CT가 보면은 그래도 진단하는 초이스 같습니다. 이거 보면 아주 well defined 된 예. low intensity attenuation 되는 그런 매스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S도 하셨는데 EUS는 초음파보다는 훨씬 잘 비는 것 같습니다. 뮤시너스 시스템 플라즘은 우리가 이제 아주 레어하고 특히 남자한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중년의 여성한테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디 테일 쪽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프리 말리간트 리전, 그러니까 말리간트 텐더스 강하기 때문에 진단하면 수술하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대학에 원해보면은 아주 조그만 것들은 옵셉션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제가 버렸던 환자는 크기가 한 2cm 되는데, 옵셉션 하고 그냥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솔리타리하고 뮤직 코딩 되어 있고, 한 이런 게 이제 전해지고 완전히 선부수하고 월이 시크하고 내부 세트신과 이런 게 전해지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솔리타리 싱글로 딱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만 가지고 이게 슈도 신시다, SCN이다, MCN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하이브러스 20살 19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었고 피닥터 연결은 넘으로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이 총박속이나 사진 보면은 월이 좀 시크한 월이 있고 아주 웰디 마켓도 있고 주위에 안에 하이브러스 세타가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멀티플의 보이는 특징인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MCN은 시스트가 한 6개 이내 좀 큰 게 6개 이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안에 내부에 이제 셉타가 시크하거나 내부에 노즐이 있으면은 이건 말리가시 텐더시 같은 거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스틱 플루이드를 갖다가 아날리시스 되는 게인데 보면 이제 슈도 시스터와 SCN, MCN, 미나인 말리간트, IPMN 이렇게 구분했는데 비스코시티는 비스코스티가 클리어해 보이면 이거는 대부분 슈도 시스터만 SCN일 가능성이 많고 비스코시티가 찌득해 보이면 이거는 MCN 이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밀라이저 레벨은 슈도 시스터는 팬크레타스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하이하겠고 하고 IPMN 하이하지만 나머지는 로우하겠고 CA 레벨은 뭐 일단 말리간트 텐데 있을 때 하이하겠죠. 그 다음에 C714 이게 아마 그 MCN이 비나인과 말리간트의 차이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MCN 말리간트는 하이로 본다고 합니다. 사토리 바인딩은 당연히 이런 히스토 사토바이나 인플라미스 셀밖에 안 보이겠고 MCN이 말리간트되면 아드론 CA 셀이 보이겠습니다. IPMN은 콜룸나 뮤시노스 FCL 셀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서도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백연 원장님 강의로서 내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예, 인내리드 포텐셜 말리간스가 강하기 때문에 서지컬 리스킨이 이제 룰인데 제가 이제 보내보니까 큰 거는 수술하지만은 아주 작은 거는 그냥 옵티베이션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수술은 보통 디스털 판크레텍토미를 하고 스플린을 같이 떼거나 아니면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 작은 거는 요 밑에 보면은 해놨지만은 인중클리어심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선생님들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45년 남자고 52세 여자인데 요거는 뭐 어찌 보입니까? 아시겠습니까? 피스토리 안 주고 딱 요거만 딱 줬다 하면은 이게 슈도시드가 한데 사실은 사진만으로 구분하기 되게 힘들지. 요거는 보면 그래도 좀 셉템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요거는 그래도 뭐 MCN일 가능성이 많겠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쪽에 여기도 좀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만 가도록 보기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요건 슈도 시스템가 맞는 거고, 요건 MCN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양만 가지고, 히스토리나 다른 뭐 체관과 연결 이런 것만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이제 여기 셉툼이 보이고 월이 식한 월이 아주 벨코펜도 보이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MCN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보이면 읽어도 MCN을 좀 시사한 속이 안 되겠나 싶긴 한데 멀티플 셉툼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은 근데 이렇게 오블레이션 된 것이 보이면은 이거는 MCN이겠습니까? 이건 MCN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이거 보면 볼록볼록하게 예, 여기 오블레이션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MCN보다는 SCN이 가능성이 좀 많을 것이 보입니다. 이건 SCN이고 센트럴 칼피에이션도 보이고 이렇게 이건 MCN이고 그래서 로블레이션 됐다 하는 게 SCN의 특징이네. 앞으로 이제 김대생이 잘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 그게 제 여기 제가 갔는데 58세 여자분이고 증상은 없이 그냥 종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크레아스 테일 쪽에 이렇게 보면 약간 오버할하다고 쭉쭉하게 보이고 월에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그래서 GPS에서 CT를 찍었고 CTS도 MCN에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 전화를 했는데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해서 현재까지 팔로우하고 있는데 2년째 팔로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뭐 크게 변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봉원 담임 전해주신데 80세 여자고 췌장 낭성병을 했다. 추적 검사하게 오셨다고 합니다. MCN 진단 받으셨던 분이고 이렇게 아주 큰 CCTV 매스가 있고 내부에 식한 머리 셉툼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 수술 하셨습니까? 80세 되니까 수술 본인도 안 하려고 하고 병원도 안 해줄 거예요. 여기 이제 몸 노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아마 예 원칙적으로 수술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수술 안 하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에 나서 제가 결론 얘기입니다. 췌장에 낭성병이 있으면은 이 오버래핑 되거나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모양만으로 감별이 곤란하다. 제가 뭐 췌장을 열심히 본다고 봤지만은 그래서 병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피닥터와 연결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검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검사를 갖다가 적절한 검사 초파가 좀 애매하면 CT나 MR US로 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간격으로 팔로 갈 것인가 이걸 갖다가 바로 대학병원 보내서 그냥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관찰할 것인가 그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했고 그냥 옵저베이션하고 컨저버티브 세라피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레이시 리스크가 있으니까 바로 수술해도 못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강의가 너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